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유튜브로 인생 망하는 법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런 케이스 없잖아. 있어 진짜로. 데뷔하는 유튜버 특징. 야, 이거 나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막 들리지 않냐? 와! What the f**k?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세상의 모든 유튜버를 콜레아 선배로 지고 제이보시였더랍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도 유튜버분들이 종종 쓰는 소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해서 재미없는 유튜버분들은 어디까지 쓰냐? 끝까지 다 써요. 요즘 써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쓰고 말거든요. 밈으로 써도. 근데 이제 이 끝까지 다 쓰는 거 이게 진짜야. 이걸 다 써야 돼. 영상까지 넣어야 돼 이거. 근데 사실 영상 중간중간에 살살 넣는 거는 뭐 진짜 적시적소에 어쩌다 한번 넣는 거면 괜찮거든요? 이 밈들을 쓰는 유튜버분들 다 노잼이라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또 시비 걸지 마세요. 적시적소에 진짜 어쩌나 잘 쓰면 재밌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영상마다 다 나오고 너무 뜬금없이 그냥 지금 넣어야 돼. 무조건 때려박아. 그냥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이면 What? What the f**k? 누가 뭐 처먹기 바라면은 이런 돼지 같은 괴로잼 들이치고 이뭔 개소리야 듣고. 그러니까 이게 늘면은 웃겨지는 치트키 생각을 하고 자꾸 우겨 넣으니까 문제야. 본인이 웃기고 감초로 넣으면 몰라. 본인이 개로잼 들이치고 이거 넣으면 무조건 웃기겠다는 생각에 웃음 치트키 마냥 넣으면은 물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중적인 시선에서는 이거 5년 넘게 봤어. 이 사람들 얼굴 5년 넘게 봤어. 이제 그만 놔줄 때는 됐잖아. 비버같이 생긴 동물이 소리 지르고 아 이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이게 두 번 나와야 돼. 근데 진짜 재미없는 유튜브는 이거 두 번 다 써. 근데 어느 정도 감 있으면 한 번만 쓰고 말거든. 진짜 재미없으면 아 하고 잠깐 멈췄다가 아 두 번까지 다 써. 그럼 이제 영상 보는데 흐름 끊기지 집중 끊기지. 아우 괴로재미. 어 few moments later. 나 이거 요즘도 종종 쓰는데. 어 few moments later. 어 이병헌의 눈벌이. 이거는 뭔지 알지? 핸드폰 보고 있다가 어이씨 안돼. 야 근데 그거 10년 전 드라마야. 아이리스 나 그거 본방으로 봤어. 그것도 좀 놔줄 때가 되지 않았니? 아 그리고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억지 웃음소리 우겨넣는 거.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진짜 무슨 치팅콤처럼 그냥 개로잼 들이쳐놓고서는 이런 뭐 관종들 웃음 효과 있잖아. 그거 우겨넣는 거. 나는 이제 편집자님 새로 오셔갖고 그거 넣으면 다 빼달라 그래요. 아 편집자님 이거 다 빼주세요. 나 정말 싫어해요. 나 이거 빼달라 그러거든. 예를 들어 내가 드립으로 갑자기 영상 하다가 망이 넘어지면 킹콩. 이게 너무 열받는다니까. 그 다음에 또 이마 탁 치는 거 뭔지 알지? 탁.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짜 흐림 깨지는 거 원탑이야. 진짜 재밌다가도 이거 나오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웃잖아? 흐름 존내 깨져.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있잖아. 뭐 유튜브나 해볼까? 나는 하라 그래. 제발해. 아 회사 부장님 족같은데 유튜브나 해볼까? 제발해 제발. 한번 해보면 그 소리가 안 나오거든. 니들이 그 구독자 100명 찍는 그 감격을 느껴봐야 돼. 구독자 100명 찍는 그 감격. 와 씨발 100명이다. 제가 항상 50만 찍었을 때보다 구독자 100 찍었을 때 더 감격스러웠어.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유튜브로 인생 망하는 법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런 케이스 없잖아. 있어 진짜로. 자 일단은 회사에서 족같은 일들이 좀 있습니다. 회사 족같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자주 보는 유튜버 아니면은 유튜브 들어갔더니 알고리즘에 어떤 유튜버 떠가고 수익 공개를 해. 와 씨바 안 좋아하고 떠드는데 저만큼 본다고? 미쳤다 씨바. 나보다 재미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돼. 내가 하면 더 잘하겠는데 이 생각이 스쳐들어. 그래갖고 결심할 결심했어. 이러고 회사 퇴사해. 퇴사하고 이제 퇴직금 같은 걸로 이제 아니 모아놓은 돈으로 장비 존나 비싼 거 사. 마이크 막 100몇만 원짜리 모니터로 막 게이밍 모니터 존나 비싼 거 막 사. 난 유튜브로 성공할 거야. 걔는 또 그런 명언 들어갖고 포기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 실패를 예상하지 말아라. 실패를 예상한 사람들만 실패하다 뭐 이런 명언들 있잖아. 이 비스무리한 명언들. 걔는 딱 그런 거 듣고 오케이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 나는 무조건 유튜브로 성공한다. 피리파이 계속 꺼라. 이제 이러고 다 때려치고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유튜브에 올인. 그리고 딱 시작해. 오케이 영상 편집 한 3일 동안 영상 편집 존나 해. 존나 찍고 이게 아니야 와장창. 이게 아니야 와장창. 와장창 한 4번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이제 판단이 흐려져. 재밌나 이게? 아 몰라 씨발. 이제 이러고 유튜브에 영상 딱 올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2시간 뒤 왜 조회수가 안 오르지? 뭐가 문제지? 썸네일을 바꿔볼까? 썸네일 바꿔봐. 어? 똑같은데 왜 안 오르지? 아 기반 조회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게 누가 봐줘야지 알고리즘에 뜨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다. 이제 친구한테 연락 돌려. 여보세요? 야 나 유튜브 시작했거든. 구독 좀 눌러줘. 영상 좀 봐줘. 영상은 이렇게 단톡에 뿌려. 그러면 애들이 댓글 달아. 애들이 막 오! 최고의 영상이에요. 이러고 뭐하냐 민수야 씨발. 이런 댓글 막 달려. 민수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거기 다 만나. 슈 첫 영상이라서 그렇겠지? 이러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영상이 아니야 와장창 이러고 또 만들어. 근데 이제 여기서 한 3번 그렇게 하고 아 힘든 거구나 이러고 그만두면 다행이거든. 근데 이제 또 애매하게 알고리즘 타는 경우가 있어. 애매하게 알고리즘 타갖고 조회수 1000회 1000회 뽕이 들려가지고 영상을 올리는데 그 뒤로 이제
이게 철회하는데 다음 영상 조회수 막 50회 이렇게 나오지? 자기 친구들밖에 안 본 거야. 왜지?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존나 반복이야. 그냥 난 이 짓거리 2년 했어. 이거를 버티면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 이거 2년 버틴다고 빛 본다는 얘기도 못해 솔직히 얘기해갖고. 진짜 계속 왜 조회수가 안 나오지? 대가리 맨땅에도 이 지랄해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계속 해야 돼. 나도 계속 공부해. 왜냐면 유튜브가 너무 빨리 바뀌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너무 빨리 바뀌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아까 얘기했죠, 회사 때려치지 말라고. 어? 내 계획상 두 달 안에 떴어야 됐는데 나 이제 모은 돈 다 썼는데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내가 봤을 때 나는 존나 꿀잼이라 두 달 안에 뜰 줄 알았거든. 지금 막 조회수 100만에 나오는 쟤보다 내가 더 훨씬 재밌다 생각하거든. 난 두 달 안에 떠야 되는데 왜 두 달 지나 조회수가 아직 50이지? 이때부터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한 친구한테 뭐든 말하지만은 하던 일 하면서 해 제발. 그런 사람 없었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회사 집어치워! 사대보험! 이 지랄 하지 말라고! 사대보험 주는 직장 꼬박꼬박 다녀 제발. 저번에 게임해보면 은근 재밌긴 하다고요? 나는 항상 자신감에 넘쳐있었어.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제일 재밌는데 씨발. 물론 지금 옛날 영상 보여주면 못 봐! 끄라 그래 소리 질러. 근데 나는 항상 그랬어. 이 우매한 대중들. 난 진짜 딱 그런 생각했어. 이 우매한 대중들 이 재밌는 걸 왜 안 봐? 나는 그래갖고 페이스북 시작하고 그래갖고 내가 직접 홍보를 뛴 거야. 이거는 너무 재밌는데 니들이 우매해서 못 본 거다 봐라. 그래갖고 내 발로 홍보 뛴 건데 이제 보통 유튜브 대강 하다 접으시는 분들은 내가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재밌는데 왜 안 보지? 이 씨발 유튜브는 다 인맥발이야. 나는 그 말 제일 싫어해. 저 새끼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조회수 참 먹고 시작하니까 잘 되는 거지. 에이 나는 재밌는데 환경 탓하는 거. 아 존나 꼴뱅이 싫어. 아니 그런 것도 있어. 나는 유튜브 내가 막 열심히 할 때, 그러니까 초창기 때 나는 아까 말한 근데 인맥발로 뜬 사람들 되게 배 아팠거든요. 되게 배 아프고 되게 시기질투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오래 하고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뜰 사람은 어쨌든 뜨고 못 뜰 사람이 운 좋게 떴으면 금방 죽어. 사람들 그거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단 방송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딜 가든 꾸준히 하면 인정받아. 실력 없이 거품 낀 사람들은 언젠간 거품 꺼지고.